안녕하세요. 숙타혁이에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지금 여기다가 경서기를 깔았고요. 굴구 마사를 이제 깔았어요. 여기다가 아보카도 크림을 분갈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깔망도 깔고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빔밥, 요거는 제가 비빈 게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빈 거는 마지막에 흙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경석이, 막내 경석이하고 또 요 생토볼, 요 빨간 생토볼을 더 넣었어요. 이거는 흙을 더 많이 오래 쓰기 위해서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야 흙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장마사 굵은 마사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바꿔서 한번 또 이렇게. 저는 맨날 굵은 마사를 먼저 넣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들어가는데 굵은 마사로 또 과일을 이렇게 마지막에 더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제 굵은 마사랑 밑으로 더 섞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콕콕콕 쑥쑥쑥 쑥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쑥 넣는 거를 쑥이에요. 쑥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셨죠? 해갖고 잔마사를 위에다가 더 올려서 이렇게 들어가야 해. 더 들어가. 공간이 비었어. 이렇게. 이렇게. 아보카도는요, 에케베리아 아보카도, 동원과 정야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해지면 이렇게 피멍이 들듯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해요. 지금도 이렇게 이쁘잖아요. 속살도 이렇게 크림같이 이렇게 돼서 이름이 붙여진 거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학명을 치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케베리아 속 아보카도 동은 정야의 교배종 이렇게 이게 10cm에서 13cm 정도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이요. 그 정도 커진다고 하니까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정야란다. 에케베리아 아보카도 정야하고 동은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얼굴이 삼두랍니다. 예쁘죠? 예쁘죠? 오늘도 이렇게 심었고요. 그러면은 물뿡뿡이 씨 나와주세요. 깨끗하게 얼굴을 씻어드리리죠. 이렇게 붕붕붕붕 이렇게 심었습니다. 물뿡뿡이도 했고요. 다라라라라 루루루루 싹싹싹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짝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심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날씨는
이제 점점 쌀쌀해지고 일교차도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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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